주십시오. 태백 가수를 정말 노래 잘합니다. 다시 한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버지 한준수 씨, 어머니 조영희 님 사랑합니다. 도깨비. 도깨비 한글자 도깨비. 해가 이런 거. 무슨 뭐가 나온다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우리 인동남 가수님 그 동영상 멋지게 찍었잖아요. 네, 태백산 연가. 맞아요. 그 내가 일부러 막 지금 막 요구하고 네. 있다니까. 왜냐 우리 지역을 노래에 다 들어 있잖아요. 네. 가수님 노래만 들으면 네. 태백이 다 나와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도 구문서 검역. 그래도 지금 직구 지가 잘났대. 맞아요. 근데 실제 모습이 더 멋있네. 더 멋있죠. 잘생겼잖아요. 태백산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자, 이분이 그 태백산 연가 부르신 가수 인동남 씨 잘생겼습니다. 이런. 아이고. 오늘 내가 잘 찍어가지고 멋지게 한번. 우리 가수님 언제 나오세요? 저는 태백 아니 아니 언제 출연하는데 언제 노래하시죠? 하시면 아 제가 이따 또 할 거예요. 어 이따 제가 태백산 연가 부르셨나? 어 이따 태백산 연가 부를게요. 우리 애인이 맨날 저 태백산 연가 불러달래. 그럼 내가 이따 서른 또 나올게. 내가 한 서너 번 나와야 되니까. 아까 부른 데 못 봤어요? 저 좀 전에 왔어요. 한 하나 찍고 이제 또 다시 찍으려고. 가수님 이따 다시 찍으세요. 맨날 연습해가지고 똑바로 부르라고 나보고 맨날 그래. 좋아해 우리 저 친구들. 안녕하세요. 맞아. 그냥 말해. 저 친구보다 낫다. 내가 이제 알려줘봤는데 이거 박지원 보시 낙동강은 다른 지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. 자, 이분이 그 유명한 가수 인동남 청라언덕 추억의 간이여 태백산 연가 숱한 노래를 부르신 아주 멋진 가수. 태백 출신이자 제 양반도 제 노래 타이틀 인생이네 형입니다. 살짝도 지금 곧
자, 계속 나갑니다. 큐! 이어서 수고하셨습니다. 꽃다발 가져가주시네요. 자, 다음 가수 소개 올리겠습니다. 이분은 저도 잘생기지만 저보다 더 잘생긴 가수입니다. 태백 출신 가수. 노래 멋지게 합니다. 얼굴 잘생겼습니다. 울산에서 왔습니다. 추억의 영도나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나홍길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찾아왔네 너무나 그리워서
새벽에 와가지고 저기 친구들도 많이 와줘서 고맙고 저기 내 친구 도의원 하시는 김명봉 의원님도 오셨고 많은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그리고 황제호도 기다릴 때 같이 축구하는 사람도 아마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어쩌든지 좋은 시간 가지시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제 노래 쫙 보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소개 말씀드릴 때 이 나홍길 가수가 잘생겼어요? 내가 잘생겼어요? 예? 제 절친 나홍길입니다. 장성초등학교 나왔고 황지고등학교 축구 선수였습니다. 고향에 왔으니까 앵콜 제가 좀 이따 한다 했죠. 그런 소리 하시면 집에 가버립니다. 자 우리 오랜만에 나홍길 가수 고향 왔으니까 얘기 한번 듣고 다음 순서를 하겠습니다. 말씀하시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앵콜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많은 가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가지고 좋은 노래 많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네. 멋진 가수 나홍길 가수였습니다. 여러분. 자 다음 가수도 소개 드립니다.
저 사랑을 찾아 선말 선생님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가수 장인숙 가수님을 소개합니다. 안녕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 계속 이어집니다. 성만을 선생님. 같이 합시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
계속했습니다. 계속해집니다.